맨날 딱지만 맞고 아니면 수술해야 돼. 너 수술해. 야, 남자가 여자한테 얘기할 때 너 뭐라고 고백해? 널 좋아한다 이러지? 네. 사랑한다 이러지? 사랑 받고 싶다 그러지? 네, 그래서 너는 아주 딱 지는 게 이래 물었구나. 사람 보고 싶어. 진통을 같이 느껴지지, 여자가, 남자가. 갑자기 와서 나한테 달래. 왔어. 아이고. 야, 코치 좀 봐줘 봐봐. 어떻게 여자한테 사랑한다, 멋있게. 내가 행복하게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. 너한테 사랑받고 싶어. 진짜. 아휴. 그러니까 마음을 인정을 해야 재미가 있잖아. 그러니까 애기들이 그저 놀 때 별거 아니고 재밌게 노는 게 어림받았잖아. 나도 좋아 이렇게 집착하고 버림받을 아픔을 왔다 갔다 잘 쓰잖아. 인정을 잘하니까 아픔을 느끼니까 애들은 재밌는데 어른이 됐을 때 인정을 안 하잖아. 살기로 잘해야 돼. 애쓰는 놈이 딱 뜨는 순간부터 재미가 없는 게. 어제도 나한테 얘기하는데 웃으면서 아 엄마 버림받아서 뭐 이렇게 하는데 아파야 되는데 웃어. 그게 뭐냐면 그 버림받은 자기를 수치주지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야. 버림받았다고 아픔이나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데 계속 수치주면서 버림받은 아기를 집착하는 아기도 수치주고 하면서 안 들어가는 거야 계속. 그래서 연애 세션 같은 거 할 때 엄청 울렁거려. 집착이 그치? 그리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계속 집착하니까 그 두려움도 보게 되고 연애하다 보면 왜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또 집착 썼다 이게 해야 되는 거잖아. 근데 한 번 그리고 끝나는 거지 이게 계속 인정을 안 하고. 내가 니네 둘의 개살기를 죽일 방도를 좀 생각해봤어. 집착을 없는 연애 세션. 너는 쟤를 너무나 사랑해서 집착하는 남자 역할. 연애 세션. 너는 집착 당하면서 그 살기가 더 올라와야 돼. 알았어? 그 괴로움을 다 느끼고 인정해주고 얘를 칭찬해주고 남자로? 알아들어? 너도 또 집착을 써줘. 얘가 써준 만큼. 엄청 써줘. 아주 둘이 안껏 써. 알아듣지? 그래서 연애 세션 들어간다. 리얼 연애야. 이건 진짜 연애인 거야. 또 같이 밥도 먹고 예쁘게 옷도 입고 하네? 먹이가 먹고 사이였어서 시원하게 발산했다. 여러분 속에 사람들이 그걸 무의식 속에 그 애고를 몰라서 그래. 이 남자 여자를 사랑하고 싶어서 만난다는 거 맞지? 그치만 그것만 인정해. 사실은 괴롭히기 위해서 만나는 게 또 반이 있는 거야. 절반이 그걸 인정을 안 해. 그거 말이 돼? 이러는 거야. 표면의식에서. 그렇지. 누구나 그걸 인정 안 했는데 분명히 있다고. 사랑과 미움은 하나잖아. 여자 남자가 있듯이 사랑과 미움이 있어. 그럼 이 사람을 사랑하면 반드시 연애하다 니네 왜 괴로움을 나? 괴롭히고 싶은 애기가 올라서 괴롭혀주잖아. 질투 뭐 이런 거 하고.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만 인정하지 사랑받고 싶은 거랑 괴롭히고 싶고 괴롭힘 받는 걸 인정을 안 해? 이 사람이 날 괴롭히고 있다는 걸 그냥 막 연애할 때 괴로우면 여러분 아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날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. 괴롭히는 거거든. 그리고 내가 뭐라고 할 때 이 사람이 괴로우면 내가 괴롭히는 거고 괴롭힘을 당하는 건데 그걸 인정을 안 해?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고 벌써부터 전의상실이야? 너 지면 안 돼. 하다 보면 또 모르는 게 정이 되지. 저것도 알겠어. 둘이 사이 좋아지면 그렇지. 뭐 둘 다 싱글인데. 근데 리얼 연애 세션? 세션이 맺어져요. 알았지?